성북구 정릉 이동입니다. 이런 곳에 옛날 집이 있다니 간판이 인상적입니다. 비교적 옛날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커피 타임. 골목길 완전 예뻐요. 예쁜 꽃을 심어 놓으셨어요. 전망이 아주 좋아요. 얘는 샤스타 대지인가? 동네 구경하고 있군. 여기는 서울 숭덕 초교 앞입니다. 사진감 이내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성북구 정릉 이동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북쪽편 위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오늘의 코스는 숭덕초교에서 서경대까지 북쪽으로 쭉 골목길을 둘러볼 거예요. 숭덕초교 서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저쪽 길 건너편의 정릉 이동은 지난 영상 참고하길 바래요. 학구형들이 많아서 촬영이 힘듭니다. 북쪽편에 있는 서경대 아래쪽 골목길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이쪽 길부터 가볼까요? 오, 어제는 창삼동을 갔었는데 오늘도 구경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오, 이런 곳에 옛날 집이 있다니 놀랍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촬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중이에요. 잠시 이동하면서 정릉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묘 정릉이 있는 데서 유래하였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요. 이쪽은 철거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곳은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철거 전문 사진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쪽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다. 아까 봤던 귀하집이랑 연결되는 곳이에요. 어쩌다 보니 철거 예정 중인 마지막 골목길을 촬영하게 되네요. 여기는 도로변이구나. 여기 다시 빠꾸해서 한쪽편에 긴 골목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맞아. 딱 봐도 단층으로 된 오래된 집들입니다. 도로변으로는 식당들이 많아서 그런지 음식 냄새가 많이 나요. 철거 예정인 곳 구경 다 했습니다. 식당이었다니. 골목은 사진 한 장 찍고 갑니다. 골목 하나가 촬영이 끝났습니다. 정릉 아동보건지소 방면이에요. 오, 바로 있네. 이쪽에는 턴업들이 많네요. 이제부터 언덕길이 시작되나요? 서경대 옆쪽이니까 언덕길이 많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도 입고 왔고요. 이쪽은 뭐 그냥 빌라촌이고 이쪽도 빌라고. 고궁문로 사길입니다. 이쪽은 막다른 골목이고 막다른 골목이면 정말 난감한데 망했네요. 혹시나 이쪽은 연결통로가 있을까? 가보자. 뭐 통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숭덕 초교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할게요. 순간 이동. 다시 큰 길로 빠져나왔고요. 현재 시간은 2시 10분이고요. 기온은 19도입니다. 자, 조금 올라가다가 우회전 해요. 자, 나왔다. 비교적 옛날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은 단독주택이고요. 부러운 집입니다.
마당도 있고. 오, 좋았어. 연결통도 있습니다. 숨겨진 골목길을 발견했네요. 이런 게 골목길 탐방의 묘미가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커피 타임. 이번 원두는 안티구아나 원산지인데 일반 카페에서 파는 커피 맛이 납니다. 셀리엠 브리님 덕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두 커피를 맛을 보게 되네요. 제 영상 중에 다른 동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목록에 보면은 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릉동의 다른 영상은 성북구 편을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 채널에서 검색 들어가셔서 동 이름 치면 나옵니다. 어제 먹은 술 때문에 아직까지 속이 쓰립니다. 독특한 골목길이에요. 이쪽은 처음 와보는 곳인데 수많은 가스계량기가 인상적이네요. 햇볕 좋습니다. 오늘도 이쪽 길로 쭉 따라가면 바로 서경대랑 연결이 되네요. 저는 옆길로 빠지겠습니다. 감홍시가 해장에 그렇게 좋은데 거의 고박길이에요. 정릉 이동 북쪽편은 첫 차량이니까 답사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둘러볼게요. 오늘 반바지 입고 오길 잘했습니다. 이런 곳에 식당이 있었네. 정릉가든. 농사 잘 됐네요. 오, 지붕에 호박이. 아까 봤던 곳이 솔숲 어린이공원이고 여기가 한울 어린이공원. 어르신들이 더 많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정릉 이동 한울 경로당도 있어서 그렇구나. 저 아랫길은 패스입니다. 떡방앗간 하나 있고 이쪽으로 쭉 갈까 말까 생각 중이거든요. 일단은 이쪽 거 한번 보고 서경로 오길입니다. 오 마이 갓. 아주까리 열매가 빨간색도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피마자예요.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저거 피마자 기름으로 연료를 썼다고 해요. 벽 이쁘다. 그렇다면 이 뒷길도 가봅니다. 이 동편으로는 거대 아파트가 있어요. 다음은 이 언덕길입니다. 종아리 터지겠네. 다행인 건 차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고 뒤다. 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등산 코스 정도는 돼요 길이. 오늘 최종 목적지는 서경대예요. 거기서 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갈 예정입니다. 동아파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대저택. 건물들이 요새 수준이에요. 저는 지금 성북구 정릉 이동 북쪽 편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자 연결통로가 있겠죠. 동방 하이츠빌라입니다. 살았다. 통로 있어. 저쪽이 기름 뉴타운 8단지라고 해요. 아파트가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나봐요. 오 벌써 서경대 근처까지 다 왔는데. 바로 다음 길 이어집니다. 조이풀 반려견 유치원. 저기는 동아파트. 골목길 완전 예뻐요. 동물들도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따 골목길 예쁘네. 여기는 한번 내려가겠네요.
이쪽으로 조금 가다가 북쪽 길로 또 빠지겠습니다. 바로 요 길. 벽화가 하나 있고요. 사진만 한 장 찍고 패스하겠습니다. 저 길도 패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번 영상이랑 겹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집들이 남향이라 낮에 햇볕 잘 들어오겠네요. 여기는 서경로 9길입니다. 올라가지 말자. 여기가 딱 삼거리예요. 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겨울에 눈 내리면은 미끄럽다는 거겠죠. 살짝만 갔다가 좌회전. 여기 옆길 있네요. 이 길로 정했습니다. 예쁜 꽃을 심어 놓으셨어요. 정릉 2동, 3동, 4동 전부 다 언덕길이에요. 위부터 구경하고 내려올게요. 이 계단 벗어 슬쩍 올라가 봅니다. 정릉 4동이랑 연결 통로네. 사진만 한 장 찍고 다시 내려가자. 저 위에 와우 독서실 하나 있습니다. 식겁하네요. 오늘 언덕길이 많아서.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자, 합류 지점 왔네요. 전망 한번 보고 가시죠. 저 멀리 국민대가 보입니다. 서경대가 빼꼼히 보이네요. 정릉 2동 끝까지 찍었고 이제 내려가요. 다행히 우회로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긴 계단. 전망이 아주 좋아요. 잠시 쉬었다가 주말에 사람 빠글빠글한 등산 가느니 이런 골목길 탐방도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 들면은 형수님 모시고 등산 한번 해야겠습니다. 빌라가 이렇게 꽉 막혔네. 경치가 아름다워서 가기가 싫어지네요. 저 윗길은 패스합니다. 나이스. 이쪽 아랫길로 연결 통로가 있다. 대단하네요. 아까 왔던 길이랑 다른 길인데? 뭐지 이거? 막 가는 거죠 뭐. 제가 이런 풍경을 좋아합니다. 영상보다는 사진이 극적인 효과가 좀 더 많이 나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럴 수가.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동아파트인데 왔던 길을 계속 뺑뺑 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좀 무리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길로 내려갑니다. 씨유가 하나 있고 요 골목을 정했습니다. 집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새 집들은 널려있네요.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 골목길이 있나? 아늑한 느낌이에요.
정유가 잘 익었네요. 정릉로 27 가길입니다. 이쪽 길이 아까 왔었나요? 이제 뭐 2판 4판입니다.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내려가다가 우측편 길 있으면은 또 들어가 보죠. 이 길? 아, 못 가겠어요. 벌써 시간이 3시 반입니다. 까딱하면은 길 잃어버리기 좋은 동네예요. 저기 떡집 보니까 왔던 걸 먹기네. 여기서 우회전. 와, 여기도 못 가겠네. 요 다음 걸 보고 온 연결 통로가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네요 오늘. 요골목길 들어가고 예쁜 꽃들이 되게 많아요. 맨드라미. 와, 향기 좋다. 와, 서울시 칸옥입니다. 마로목골은 마포구에서도 많이 봤어요. 이 위쪽으로도 가봅시다. 한 두세 번은 와야 길이 눈에 익을 것 같아요. 여기 막다른 골목. 어, 고양이 귀여워. 동네 구경하고 있군. 차량 막바지에 눈호강 합니다. 강포 이용원.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렇게나 빨리 빌라들이 올라와요. 자, 다음 골목길도 가보자. 수많은 집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 바퀴 돌아왔네요. 정릉 이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은 새 집들이 많이 생겨나요. 요 골목 빠져나가서 집으로 갑니다. 정릉 이동 북쪽 편 구경 잘 했고요. 오늘로써 정릉 이동은 촬영 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서울 골목길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은 촬영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네. 오늘은 정릉역에서 출발해서 정릉역에서 마무리합니다. 엘리베이터 탔어요.